달과 육펜스로 유명한 영국의 소설가 겸 극작가 서머셋 모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것이다. 말은 쉽네요. 여기 대놓고 사랑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커플 너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많은 이들의 연애 세포를 자극하고 있는 엔조이 커플의 개그맨 손민수, 임라라 씨를 초대석 코너 이맛에 산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너튜브계의 최수종 손민수 씨 나오고요.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취미 있나라 듣기 있나라 너튜브계의 최수종 손민수입니다. 그 반대편에 너튜브계의 하희라 임라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하희라 리리라 리리라 개그맨 라라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두 분 때문에 오늘 굉장히 짧은 시간. 네. 힘들 것 같네요. 짧은 시간. 힘들 것 같다고. 미리 사과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진짜로 손민수 씨가 최수종 씨랑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거의 비슷해요, 진짜로. 정말요? 네, 제가 너무 이제 사람들이 너무 질투를 할까봐 편집을 할 정도로 예. 이벤트 중독남이고요. 이벤트 중독. 네, 야. 그리고 약간 우렁각시가 아니라 이제 우렁서방. 네, 저희 집을 이제 깨끗이 청소도 다 해주고. 아, 청소야 뭐. 그렇구나. 네, 많이 야,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좀 뜸해지면은 원래 없었을 때보다 더 섭섭하지 않을까요? 아, 그래서 요즘 좀 많이 힘들어요. 아이디어가 좀 고갈이 돼가지고 계속 그냥 더 나은 거를 이렇게 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네. 아, 요즘 조금 많이 힘들어가지고 네, 분발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정말. 네. 아, 괜찮네요, 시작이. 손민수 씨 같은 분들 때문에 많은 남성분들이 사는 게 쉽지가 않다. 아~ 이런 투정도 있고요. 죄송합니다. 엔조이 커플이 이런 커플 채널 컨셉을 가지고 있는 채널 가운데 구독자 수가 가장 많다고 들었는데 200만 명을 넘었어요. 아~ 200만 맞아요. 명. 네, 아 정확히 215만 명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네. 215만 명. 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를 다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군요. 꽁냥꽁냥한 모습을. 네. 네. 오늘 그 저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목표. 저희 우리 웅디님을 저희 예. 구독자로 만드는 게 제일 맞아요. 어렵지 않아요. 왜냐 저희는 팔로우 했거든요. 아, 네. 네. 바로 할게요. 네. 채널 개설한 지 그럼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4년째예요. 4년째. 네.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됐나요? 아니요, 절대. 아, 저희 8개월 동안 거의 가족들만 봤고요. 지인 장사라고 하죠. 네, 친구들, 가족들 거의 뭐 조회수가 50뷰? 뭐도 안 나왔었어요. 그럼 무슨 계기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계속 열심히 하다가 이제 영상 하나가 이제 확 잘 됐는데 영상 하나가? 네, 근데 저희는 좀 알고 있었어요. 잘 될 거라는 걸. 왜? 무슨 영상인데? 아, 그러니까 그 영상뿐만 아니라 예. 저희가 그동안 이제 아이디어 를 이렇게 뭐 모아놨던 것들이 예. 잘 될 줄 알고 이제 영상이 하나씩 잘 될 때마다 그때마다 이제 치트키라고 하죠. 아~ 네, 잘 될 영상들이 이제 막 쏟아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반응이 팍팍팍 오르더라고요. 뭐 알려줘요. 네. 뭐가 잘 될 영상인 거예요? 일단은 어떤 게? 제일 이제 바이럴이라고 하죠.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이제 뭐 이렇게 입소문을 탈 만한. 네. 그게 이제 제가 다이어트의 진심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트 명언이라고 해서 여자 연예인들이 다이어트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확 바꿔서 예를 들면은 어떤 여자 연예인이 먹는 거요? 귀찮아요.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나처럼 좀 부지런하게 살라 그래. 열심히 먹어야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 막 이런 식으로. 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했던 거에 공감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네. 그때부터 좀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지. 다들 부지런하게 살지. 네. 그거야 뭐. 어때요? 그 손민수 씨가 느끼기에는 뭐가 계기였던 것 같아요? 공감해요? 어떤 예, 예 그거 라라 씨가 말고, 말씀하신 거에 공감해요? 네네네 그거랑 이제 제가 아까 말해준 문 남성들에게 죄송하지만 이벤트 하는 영상들을 좀 많이 올렸거든요. 이벤트가 네 뭐 술 좋아하는 여자친구를 그러니까 집에서도 뭐 이벤트 많이 하고 최근에 명품백 같은 거 사기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새벽에 5시에 출발해서 오픈런이라고 하는데 10시간 기다렸나? 아 오픈런 진짜 힘들어요. 12시간을 기다려서 이제 저 선물을 사주는 영상이 100만 뷰가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약간 아 저랬으면 좋겠다 이거 좀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여자친구 명품 가방을 사주려고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5시에 일어나서 네. 줄 서서 그거를 네. 사는 데까지 그거를 담은 영상을 100만 명이 봤다고요? 네. 아. 그럼 어떤 심리일까요? 아, 그 약간 대리만족이지 않을까? 네. 대리만족이라고. 네. 어. 아니, 저희도 많진 않고 거의 처음이었죠. 예. 네, 큰 선물을 맞아요. 해준 건 처음이었죠. 예. 이벤트 뭐 하나 추천 좀 해주세요. 우리 청취자분들 위해서. 아. 이벤트를 아. 좀 할 수 있는 거? 어. 네. 할 수 있는 평소에 거? 쉬운 거? 어. 자, 일단 젊은 사람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잠깐 저에게 시간을 주실 수 있나요? 네. 괜찮은 걸 좀 추천해주고 싶어가지고. 일단은 제가 추천해도 되나요? 예. 민수가 이제 꽃길을 걷게 해주겠다고 말만 하잖아요. 남자들이. 근데 민수가 제 신발에 꽃을 붙여놨어요. 꽃길을 제가 걸을 때마다 어떤 길이고. 길을 걷든 그 길은 꽃길이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괜찮다. 네. 아이디어가 좋죠. 맞아요. 감동받아 제가 울었어요. 그래서 그냥 신발을 안 선물해주고 거기 붙여서 이렇게. 괜찮다. 생각보다 괜찮네. 그러니까. 네, 그런 거 자주 해줘요. 그러면은 기혼. 30대 40대 이상 기혼. 네. 30대 40대 기혼 분들에게 예. 네. 진짜 그러니까 이런 게 없는 거야. 이런 무슨 이벤트가 뭐? 어디 무슨 뭐 경품 행사 해?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부분인데. 혹시 제가 해준 것 중에 좀 더 왜냐면 얘가 아직 기혼이 아니라서 네, 저는 결혼했으면 해줬으면 하는 게 결혼하면 결혼 기념일만 챙기거든요. 이거 그렇죠. 근데 처음 사귀기 시작한 날도 좀 챙겨주면 갑자기 뜬금없이 기혼 남성 여성들이 그런 날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억을 못할 테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그날 오늘 무슨 날 그러네. 아닌데? 그러네. 이러면은, 어차피 기억 못하니까 기억 안 나? 우리 사실 오늘이 진짜 기념일이야 이러면서 해주면 여자한테 끝장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기혼하신 분들이 다 그 얘기를 해요. 꽃을 선물하면 어떻냐고. 아이 그거 돈만 들고 별로야 하는데 선물 제가 다 물어봐도 받으면은 다른 그렇게 하면서 다 너무 기쁘대요. 왜냐면은 나이 들수록 꽃이 좋아져요. 그래요? 생전 꽃에 관심 없던 남자도 마흔 넘어가면 꽃이 좋아져요. 진짜로. 그래서 은디님도 그런가 봐요. 저도 그러고 저 말로만 들었었는데 진짜 그러니까 진짜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주는 이벤트는 이게 까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정기적으로 꽃바구니를 그냥 신청하는 게 있어요. 구독? 예, 구독처럼 일정 아니 근데 이거를 저는 와이프한테 걸리지 말고. 걸리지 말고. 보통 와이프님께서 이 꽃 뭐야라고 연락 오거든요. 그럼 이제 때마침 그게 배달이 됐구나 이렇게 보는 거라서 그걸 미리 해놓고. 그래요. 맞아. 그건 좀 그런데 정기적으로. 정기 배송 이런 것도 있구나. 알겠습니다. 실제 커플이잖아요. 실제 커플이 이렇게 또 이제 개그맨이기도 하고 실제 공채 출신이잖아요. 맞아요. 맞죠. 네. 그런데 이렇게 실제 커플이 채널을 만들어서 이런 그 꽁냥꽁냥한 컨셉의 모습을 보여준다. 네. 처음에 결정을 어떻게 한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 그냥 저희가 방송사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의 아이디어를 막 짜주고 하는데 같이 한 무대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때는 그랬어요. 맞아. 제가 이제 SBS TVN 코미디 빅리그 영화를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가 아깝잖아요. 아까웠어. 그래서 어디다 보여주고 싶은데 그럼 너튜브에 보여줘야겠다. 근데 같이 하자. 서로 잘하니까 그렇게 처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아이디어 회의하다가 그렇게 된 거구나. 맞아요. 도와주다가 서로 도와주다가 가족들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도 결혼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맞아. 또 둘 다 이런 얘기 나왔을 것 같아. 무명 개그맨에 절대 안 된다. 저희 그 어머니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된다. 그렇게까지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황사니까 지금 눈에 좀 들어가지 않았냐. 이랬다가 등짝도 맞고. 맞아요. 근데 지금은 또 너무 좋아하시죠. 맞아요. 지금은 거의 어머니가 저를 볼 때마다 반찬을 엄청 한가득 해줘요. 근데 그 이제 반찬이 그냥 반찬이 아니라 그냥 삼계탕이 아니라 이제 닭 가랑이 사이에 전복 꼭 끼어 있고. 장어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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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저번에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이제 라라랑 같이 이제 장어를 먹으러 갔는데 그 꼬리를 이제 아버님 안 드리고 다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요건 뭔가 좀 의미가 있지 않나. 그 정도로 인정받았다. 우리 김태근님이 청취자 김태근님이 유쾌한 커플 나오시네요. 이미자님은 우울할 때 이 두 분 보면 바로 행복해져요. 6562님은 오늘 엔조이 커플 나온다고 해서 달려왔어요. 제가 제일 애정하는 커플이에요.
정혜리님은 어떻게 이렇게 맨날 사이가 좋아요? 부럽습니다. 원호부님은 커플에 민감한 웅디 셈 내면 지는 건데 라고 하셨는데 아, 이 코너에 이상하게 커플이 많이 나와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자, 이쯤에서 두 분의 너튜브 활약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 이걸 과연 참아낼 수 있을지 우와. 식전에 네. 컷 주시죠. 저기 뜨면 단 한 번만 구독하겠니. 아 이거 채널 처음에 시작하는 아, 인사 인트로 전화하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해 배수지. 어? 전화하지 말라고. 나 라라밖에 없다고 너한테 몇 번을 얘기하냐. 어? 절대 전화하지 마. 알았지? 자 그리고 옆에 트와이스 애들 같이 있냐? 아이 뭐해 애들도 요즘 그만 좀 연락하라 그래. 어? 생일 저 우리에서 서울대권 보내야 돼요 생일. 와, 당신은 그게 스카이캐슬 네. 항상 그 한 박자 느린 거. 어. 퇴근하고 나서는 다이어트 얘기하지 말아줄래? 퇴근이랑 다이어트랑 무슨 상관이야? 다이어트도 일이야. 아. 나 오늘 다이어트해서 퇴근한 거야. 아. 아. 알았지. 야, 왜 두 조각을 겹쳐 먹어? 이렇게 먹으면 내가 한 조각인 줄 알아. 내를 보이면 잘 안다. 눈치 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즐기면서 사랑해요. 안녕. 아. 아, 마지막 끝인사 좋네. 네. 비교하지 말고 사랑해요. 맞아요. 중요한 자세입니다. 네. 오. 와,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들으니까. 어, 그러니까. 아, 창피하죠. 맞아요. 네. 다른 분들도 이 창피함을 모두 당하셨나요? 어, 네. 그럼요. 아. 성대모사 둘 중에 성대모사 누가 잘하시는 분 있나봐요. 아, 누가 아, 누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저희, 봤을 때는 우리 라라 씨가 좀 더 잘하지 않나요? 네, 저희들 다 네. 뭐 조금 하, 개그맨이다 보니까 조금 하는데. 네, 네. 해주세요. 아 이제 아 이거를 사실 연습이 조금 덜 되긴 했는데. 아, 보여주세요. 아, 스카이캐슬 좀 지나가지고 요즘에 핫한 펜트하우스. 어 펜트하우스. 네, 천서진을 살짝 해볼게요. 천서진. 아, 아직 이제 오전이라서 아직 목이 좀 덜 풀렸지만. 그게 아니잖아 그게. 음이 자꾸 플랫되잖아. 마스케라를 위로 올려서 소리를 앞으로 내보내라니까. 오, 잘한다. 허진이 200번 하면 너는 300번 해. 아 잘한다. 네, 아, 이런 거 어떻게 연구하는 거예요 집에서? 아니, 하게, 뭐 그냥 드라마 보다가 내가 한번 따라해보면 어 비슷한데? 오 잘한다. 네, 그리고 약간 팁이 이제 천서진님이랑 스카이캐슬의 주영님이랑 조금 비슷해요. 아, 네, 이렇게 뭐뭐 이렇게 하는 게 네, 주영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주영님. 어머니 저를 전적으로 믿고 따르십니다 어머니. 이렇게 뒤에 이거랑 200번에 잘한다. 이거 좀 비슷해요. 아 네. 잘한다.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믿고 한번 더 해줘요. 전적으로 믿고 야 비슷하다. 야 네, 들으셔야 합니다 어머니. 허진 좀 들으셔야 합니다. 야, 야. 개그맨이구나. 네, 아 끼가 진짜 많은 분들인데 연습하기 잘했네요. 대단합니다. 오, 먹방 여기 지금 방금 들은 거에서 두 조각을 한꺼번에 먹으면 한 조각으로 내가 인식한다. 네, 그런 식으로 좀 계속 저를 합리화를 좋아해요. 아 네. 맞아요. 멘탈 싸움이잖아요. 맞아요. 먹는 걸 많이 좋아하시죠. 아, 제 진심이에요. 먹는 거 진짜 좋죠. 제가 체대를 나와가지고 요즘에 운동 아, 네, 운동량이 줄으면은 예. 제가 먹는 거에 비해서 살이 확 찌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이어트를 좀 평생 해야 돼서. 아 네. 이게 원래 체대 출신이라 원래 쓰던 그 맞아요. 에너지량이 굉장히 많았는데 맞아요. 네. 조금 먹게 되면은 들어오는 대로 다 이렇게 비축해 놓는 거라 몸이.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자주 못 먹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더라고요. 아 네. 이렇게 잠깐만 들어도 많은 분들이 채널 좋아하시는 이유가 뭔지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깜짝 놀랐네. 잘하는데. 자 지금 개그맨 손민수, 임나라, 엔조이 커플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오. 오. 자 커플 두 분 오셨으니까요. 커플에 관련된 문제 하나 드릴게요. 옛날 삐삐 시절.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아~ 삐삐 때 영원히 사랑해 라는 말을 쓰고 싶으면은 0024 0024 어머나 아우 두 분은 아 그러겠구나. 네 저희 몰랐어요. 몰랐어요. 열렬히 35를 쓰고 싶으면은 1010235 열렬235 이렇게 쓰곤 했었는데요. 아~ 자 그러면은 사랑해 를 뜻하는 숫자는 과연 어떤 숫자였을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1번 1004, 2번 7942, 3번 486.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유나의 비밀번호 486 들으면서 2부로 이어갈게요. 감정 없이 말하지 마라. 흔하게 널린 연애 지식은 안녕하십니까. 허지웅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웅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웅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이 맛에 산다. 오늘은 국내 커플러티브 순위 1위 엔조이 커플의 개그맨 손민수, 임나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고요. 우리가 돌발 퀴즈로 1부 마지막 때 사랑해를 뜻하는 숫자를 여쭤봤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 아이고. 그걸 어떻게 아냐. 그 옛날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 오늘 문제가 너무 어렵다라고 투덜거리면서 단 한 사람도 안 빼놓고 전부 정답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예, 어떻게 어지간하면 오답자가 나오기 마련인데 그러니까. 오늘은 전부 정답이네요. 야. 어떻게 아셨지 다들? 알겠습니다. 두 분이 네. 지금은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데 처음에는 그냥 친구 사이였죠? 아, 네. 맞아요. 저희가 처음 만난 게 저희 이제 개그맨 준비하면서 만났는데 아 심지어 그냥 그 개그맨 되기 전부터 네 맞아요. 친구로 저희가 2년 정도를 친구 사이로 지내다가 예. 베스트 프렌드 예 네, 제가 마침표를 찍었죠. 용기를 내가지고 왜 아 이게 그 친구를 잃기가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고백을 했다가 이게 잘못되면 어색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고민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나 처음부터 좋아했구나. 그러니까 2년 만에 고백했다며. 네, 아니 이거를 숨기려고 했는데 안 숨겨지더라고요. 알고 있었어요? 좋아하는 줄? 아, 몰랐어요. 몰랐는데 완전 제가 티를 안 냈어요. 왜냐면 항상 티를 내서 좀 잘된 연애가 없어요. 아, 정말요? 그래서 오히려 더 차갑게 대하고. 네, 그렇게 하다가 이거를 확인하는 계기가 예. 여기 얘기해도 되나? 왜? 그 약간 손을 살짝 스쳤는데 예. 스킨십 심장이 너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드라마처럼 용기 내서 좀 이런 스킨십을 손을 잡았는데 이게 아 진짜구나. 내가 그냥 얘를 조금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내를 사랑하는구나. 그때 딱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거의 남녀 사이의 친구가 좀 될 수 없다는 주의예요. 라라 씨가 다른 쪽 손에다가 그 네. 미세전류 흐르는 건전제 침 발라가지고 아 잠깐만 내 사랑이었는데 전자파가 통했나요? 저주파나 이런 거 갑전지에 침 발라가지고 이렇게 기분 있었다고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죄송한데 아까 제가 그 기혼자분들께 이벤트 이걸 추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연애 초기에 그 약간 설렘을 네. 아 그랬구나. 네. 바로 그냥 오케이가 됐어요? 아 약간 반전이었던 게 예. 아, 너무 나를 친구로만 생각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용기 내서 고백하고 그러니까 정말 그런 티를 아예 안 냈고 네, 거의 안 냈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결정타가 예. 내가 얼마나 진심이면 너를 친구로 잃을 각오를 하고 고백을 하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얘 진짜구나. 네. 그리고 손을 잡았는데 저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솔직히 네. 지금 생각해도 좀 멋있었던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돼요. 언니 너무 웃겨. 네, 네. 죄송해요. 네. 우리 그 너튜브 채널 만들 때 네. 이게 커플 너튜브다 보니까 네. 이게 뭐 또 사람 이름 모르다 보니 그 뭐 서로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인가요? 이별 매뉴얼을 미리 만들어 놨었다고요? 이거 기상천외한데? 이거 이별 매뉴얼 왜냐면 이게 사랑만 하다가 진짜 모르잖아요. 이게 식장 들어갈 때까지 모르고 모르지. 식장을 들어가서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럼요. 그래서 좀 저희가 정한 이별 매뉴얼이 뭐냐면은 일단 이별의 비밀을 제공한 자가 모든 걸 양도하고 떠난다. 그게 1번에 있어요. 채널 뭐 회사 뭐 이런 것들을 모두가 양도하고 떠나야 돼요. 아, 그러니까 먼저 헤어지자고 하는 사람이? 아니요, 이별의 비밀을 제공한 사람. 아, 비밀을 제공한 사람이? 비밀. 예를 들어 뭐 바람을 폈거나 뭔가 씨앗을 발화시키신 분 떠났거나 그럼 그거 애매해지는데 저도 근데 이게 누가 비밀을 제공했느냐는
이혼법정 가면 다들 상대가 제공했다 그래. 와, 나 이제 소름 돋아. 왜냐면은 이거를 예. 커플들한테 얘기하면은 다 오, 예. 끄떡끄떡인데 이제 기혼하신 이런 이 제가 왜냐면 그때 라디오 스타에서 김국진 선배님도 똑같은 말씀. 맞아, 맞아. 사유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데 어쩜 이렇게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이거 당연한 거지. 나 주관적인데. 아 그렇구나. 아 첫 번 1번 항목부터 약간 삐끗인데. 아 근데 저희가 이제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너튜브로 성장한 커플이기 때문에 아, 네. 깔끔하게 맞아. 이제 라이브 방송을 켜고 구독자한테 물어보자. 맞아요. 물어보자. 네, 사건이 이러이러한데 누가 잘못이냐. 맞아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밑에 부속 조항으로 그렇게 네. 딱 정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1년 안에 이제 동종업계 채널 개설 금지. 네. 헤어진 이후에. 네. 이게 또 상도덕이 있는데 네. 저희가 또 커플 채널로 이름을 알렸는데. 이거 진짜 완전 계약서인데. 네. 혼전 계약서. 이게 왜냐면 이런 거일수록 더 깔끔하게 해야 되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제일 베스트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맞아요. 네, 이 계약서를 이제 다시 볼 일이 없도록 둘이 예쁘게 사랑하는 게 일순이죠. 왜냐면 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좀. 하기 너무 아픈 과정이에요. 이별도 너무 아픈데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것들을 좀 안 일어나게. 예, 그게 좀 최선이에요. 맞아요. 계약서 뭐 공증은 받았나요? 아 근데 요즘에 네. 워낙 커플 이런 너튜브들이 잘 되고 채널이 커져서 이런 계약서들이 생기고 있어요. 진짜로. 진짜? 네, 네, 맞아요. 네, 네. 저 들었어요, 저도. 맞아. 네. 시대가 진짜 빨리빨리 변하는구나. 맞아요. 맞아요. 네. 오, 알겠습니다. 그 계약서를 꺼낼 일이 없길 바래요. 우리 김주혜님이 청취자 김주혜님이 네. 울산에 살고 있는 22살 김주혜인데요. 201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울산의 한 백화점에서 엔조이 커플을 봤어요. 그때가 이제 20살 생일이었는데요. 마침 언니 오빠가 무대에서 오늘 특별한 날인 사람 하고 물어보시길래요. 제가 엄청 큰 소리로 저 오늘 생일이에요 라고 외쳤더니 그거 들으시고 하늘색 머리핀을 선물로 줬어요. 그날 두 분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진짜 사랑해요 엔조이 커플. 어머 대박. 얼른 코로나 끝나고 또 울산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하셨네요. 기억나요. 갔어요 저희가. 왜냐면 저희가 이브를 울산에서 보내는 게 되게 기억에 남거든요. 맞아요. 어머나 축하드려요. 진짜 그때도 축하했지만 네, 매일매일이 생일이었으면 좋겠다. 6243님은요 저는 결혼 10년 차 부부인데요 뭘 해도 무덤덤해요. 네. 신랑이 하는 이벤트 말고 제가 직접 해서 남편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이벤트가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시네요. 이거 여기 이벤트인가요? 이거는 저희도 이제 8년을 만났지만 일과 사랑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는 30년 차로 항상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일하는 시간을 빼는 게 아니라 일하는 시간도 맨날 같이 있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 라라가 저한테 되게 저는 이벤트를 해준 것 중에 너무 좋았던 게 민수야 4일만 그냥 쉬어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게 처음에 무슨 소리야 같이 놀거나 뭐 이렇게 해야지. 아니 너는 혼자만의 시간이 지금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냥 일도 다 내가 하고 신경 쓰지 말고 쉬어 하면서 용돈을 딱 주는데 너무 섹시했어. 나는 네. 엄청 대단한 거 나올 줄 알았는데 대단한 것도 많은데 쉬고 오라는 게 가장 큰 이벤트였다. 근데 이게 저는 생각을 안 했는데 민수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명품 박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같이 오래 있다 보면은 그래도 남자는 제가 봤을 때는 좀 혼자만의 시간이 조금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인정해주고 날 배려해주는 모습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 시간을 좀 안 주더라도 그걸 인정해주는 게 그것만으로도 감동이 될 것 같긴 해요. 그 말 한마디랑 그 마음이라도 보여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맞아요. 그러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민수가 나한테 그랬었어. 너는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데 나는 인정을 해주면 된다고. 맞아요. 근데 그 말 진짜 맞아. 맞아요. 저는 그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내가 맞아. 너를 사랑한다는 거를 자꾸 인정을 안 해주니까 밉살 맞을 때 그러겠지. 맞아. 인정을 안 해주니까 싸움이 되는 거야. 맞아.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공채 개그맨이에요. 공채 개그맨. 이 두 분이 방송에 출연했던 활약상들도 우리가 컷으로 좀 모아봤는데요. 이게 있나요 제가? 있지. 네. 우리 다 했어요. 대박. 들어보시죠. 죄송합니다. 이게 죄송한 표정이야. 죄송합니다. 정말 코빅. 네. 파리가 들어있어. 코빅. 파리가 들어있어. 뭐야? 파리가. 파리 이거 인터넷에 올려 뭐야? 인터넷에 올려 뭐야? 어이, 아줌마 좀 빠지라고. 이거 웃었어야죠. 네. 이게 진짜. 어머, 제가 때리는 소리. 이제 우리 오빠한테 죽었어. 와, 대박. 쟤 왜 일을 만드냐?
기억에 남는 이벤트가 라디오 스타. 이제 사실 진짜 돈을 벌고 나서 이벤트보다는 그 힘들 때 되게 마음 흐려졌던 게 다 기억에 남잖아요. 민수는 그때 저한테 해줄 수 있었던 건 약속밖에 없었어요. 없으니까. 그래서 너를 꽃길을 걷게 해주겠다. 얘기를 담아서 제 신발에 밑에 꽃을 이렇게 붙여놔서 제가 이렇게 걸을 때마다 이게 꽃길이 되게. 그래서 그 꽃길 걷게 해주겠다고 하고 그 옆에 돈이 없으니까 손편지를 해줬는데 그 내용이 저한테 쓴 편지인데 사랑하는 아버지께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민수 아버지가 그 개그맨 하기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이렇게 착하고 예쁘고 잡고 싶은 여자를 만났는데 행복하게 못해준 게 너무 미안하다고. 사랑인 것 같아 진짜. 거의 그냥 프로포즈인데? 아, 아, 너무 절망적인데 나랑 그때 괜찮다 괜찮아 안 하면 뭐 어때 그때 제 인생에 모든 게 바뀌었어. 왜냐면 저는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길로 내가 성공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걸 너무 힘들었는데 나 개그맨 안 해도 돼? 진짜? 괜찮다고 한 거예요. 그때부터 막 자신감도 생기고 용기가 생긴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알바를 대여섯 개를 해서라도 정말 열심히 살아가지고 너는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나 한번 믿어줘. 믿어준대요. 그때부터는 아, 나 지금 저 눈물이 왈 것 같아. 정말 막 천군 만마를 얻은 것처럼 뭐 그때 뭐 저한테 좀 이렇게 그랬구나. 없었으면은 뭐 무너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와 이렇게 야. 그러니까 진짜 이상하다 느낌이. 맞아 진짜 느낌이 이상해요. 아 옛날에 이랬구나 그 장면들이 생각나면서 아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 드네. 제일 감동받을 수 있는 거는 그 뭐야 저기 아내가 내가 너 먹여 살릴게 라고 할 때 야 이거 감동받을 것 같은데? 민수 씨 얘기 들어보니까 맞다 맞다. 왜냐면 이 얘기를 듣는다고 남편이 그래? 그러면 너가 나 막 이러지 않거든요. 그냥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고. 맞아 맞아 알겠습니다. 우리한테 저런 들어봤네. 때가 있었구나. 어? 왜? 지금은 이렇게까지는 아닌가요? 아니, 이제 약간 익숙해졌는데 맞아요. 다시 옛날 거 들으니까 네. 이제는 또 이제 변화된 환경에 지금 적응하고 있는 단계예요. 네. 우리 청취자 김선영님이 두 분 티티카카도 좋고 서로 믿고 사랑하는 게 느껴져서 너무 보기 좋은데 근데 진짜 한 대 때려주고 싶다거나 너무 얄밉다거나 한 적은 없었나요? 질투가 나서 묻는 건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자주 그러는데 저희 생각보다 저희도 자주 싸워요. 이게 되게 화목한 것도 있지만 사랑하다 보니까 그렇죠 자주 싸우잖아요 저희도. 네 그리고 뭐 민수가 솔직히 질투가 되게 많아요. 아 그래? 네.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아이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그럴 때마다 이렇게 질투를 엄청 해요. 그럼 뭐 어떻게 예를 들면 소파에서 같이 TV 보다가 핸드폰 할 수 있잖아요. 예. TV 보다 갑자기 고개 딱 돌리면 애가 웃고 있어요. 뭘 보면서 그렇게 좋아하는데 아이돌 약간 사진 이렇게 손을 확대하고 있다거나 약간 이런 거에서 조금 이제 질투가 그래놓고 자기도 막 그렇게 이제 다른 여자 아이돌 막 보면서 좋아하면 또 이게 얄미워서 이렇게 한 대 탁 때리고 싶고 나는 그거 거짓이야. 너 약간 질투심 느끼려고. 아 진짜요? 에이 저렇게 빠져나간다. 아니야 진짜야. 아 질투를 유발하려고. 에이. 나는 여자 아이돌에게 1도 관심이 없는데. 진실은 두 분만 알겠죠. 진실은 두 분만 알겠죠. 5968님이 해외 팬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그런데 해외 팬들이 많아요? 진짜 신기한 게 이제 사랑은 어떻게 보면 진짜 만국 약간 공통어잖아요. 그래서 다들 저희의 사랑 얘기에 공감을 많이 해주셔서 맞아요. 아 너튜브를 보고? 네, 그래서 저희도 중국에서도 팔로워가 10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야, 네.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합쳐야 되지만 중국은 너튜브 못하는데 막혀 있잖아. 도인이라고 이제 또 거기 다른 플랫폼들이 몇 개가 있어요. 거기 저희 영상을 또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진짜 신기해요. 저희도. 맞아, 신기해 진짜로. 그러면은 야 코로나 끝나면은 뭐 이렇게 돌아다녀도 되겠다. 우와. 근데 진짜 많이 알아봐. 길거리에서도 막 알아보고. 근데 저희가 장난으로 한국보다 많이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웃겼던 게 랄라랄라 이러면서 따라오세요. 아, 맞아. 아, 랄라라고. 랄라. 그래서 제가 민수가 나도 알아 했더니 랄라스 보이프렌드. 아, 제 이름까지 모르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이름이. 자, 그리고 미리 보내주신 질문들도 꽤 많은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임나라 씨는 체육학과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개그우먼 되겠다는 생각은 언제 하신 거예요? 라고 이렇게 하셨고. 맞아. 저도 쉽지 않아가지고 그 꿈이 계속
방송 사실 하고 싶었거든요. 어. 근데 이제 집안 환경도 좀 어려웠었고 이러니까 공부를 어. 어머니가 이제 공무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 아, 뭐 하다가 교사를 계속 꿈꿨어요. 근데 꿈에 자꾸 이제 제가 교사가 되고 나서 TV 이제 이렇게 TV를 보여주면서 어린 친구들한테 막 이렇게 개그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그걸 꿈을 꿨는데 제가 보면서 이렇게 눈물이 깼는데 눈물이 어? 흘러 있는 거예요. 어, 어 그러니까 내가 아, 어, 도전도 안 해보면 후회할 수도 있겠다라는 아. 생각을 그때 꿈꾸고 해가지고 아 그럼 이제 어머니한테 2년만 딱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2년 동안 준비를 열심히 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진짜 2년 안에 제가 됐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인데. 네, 그래서 한 번 정도 진짜 원하는 게 있으면은 어. 그래도 시간을 내서 해본 후회는 안 하니까. 도전을 해봐라. 네. 우리 이 하나님 청취자 이 하나님은요, 간혹 싸우는 날도 없을 수는 없는데 혹시 그러면은 싸운 상태에서 방송을 한 적도 있나요? 아, 있습니다. 있죠, 있죠. 네, 저희가 그 너튜브다 보니까 네. 저희가 촬영을 보통 하고 이러잖아요. 어. 싸우고 그때 촬영을 했는데. 못 써요. 이게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아, 표정에 이렇게 읽혀? 네, 우리가 네. 싸웠다? 다 티가 나요. 네, 그래서 업로드를 못했던 기억이 좀 많이 있어요. 네. 어, 그러면은 그렇게 싸우면 어떻게 풀어요? 아 저희는 진짜 철저하게 개인 시간을 가져요. 아~ 네. 거의 일단은 제가 먼저 뭐, 미안하다고 부부랑 똑같은데? 아~ 네. 아~ 갑방 쓰는 거 아닙니까?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도 엄청난 시행착오를 많이 했는데 예. 이게 막 그 상황에서는 제가 뭐 잘못한 사람이 사과를 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올라간 감정이 막 쉽게 사그라들진 않더라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약간 안 할 말도 하게 돼서 서로 상처 줄 바에는 그게 문제예요. 네. 맞아. 어, 마음에도 그냥, 없는 얘기를. 맞아. 감정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어, 우리 조광현님이 어 지금 보는 라디오 보고 있는데 네. 옆자리 여직원이요 화면에 마스크 쓰고 있는 소민수 씨 보고 아. 동방신기 윤호 눈이라고 닮았다고. 하지만 마스크 잠깐 내려도 될까요? 예, 마스크를 내리면은 예. 이제 이무진 씨가 네. 닮았어, 닮았어. 오, 잘생겼다. 네, 아, 아 감사합니다. 오. 이무진 씨가 네. 있다는 걸. 마스크 벗고 계셔도 돼요. 네. 뭐 제가 쓰고 있는데 뭐. 아, 근데 가림막도 다 돼 있고. 네, 민수도 백신이 최근에 맞았거든요. 네, 아, 그래요. 오, 네. 어, 잘생겼네. 아유, 감사합니다. 뜻밖의 수학이네요. 계속 벗고 있지 그랬어요. 네. 오, 그렇구나. 어 김지원님이요 친구 소개로 한 살 많은 오빠를 소개받았는데 썸 타다가 사귀게 된 지 이제 막 한 달 됐어요. 오. 저는 항상 연애를 길게 못하는데 어 빨리 헤어질까봐 걱정이 좀 됩니다. 어떻게 해야 두 분처럼 오래 사랑하면서 만날 수 있을까요? 아, 야 이거 어렵다. 이거 제가 라라 만나기 전에 100일을 넘겨본 연애가 없었어요. 어허. 근데 100일을 라라 만나고 이제 7년이 넘어가니까 예. 답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 어? 말은 무엇이겠냐? 에? 그 말이 무엇이겠어? 무엇인가요? 다 내가 너를 포용해서 받아주고 키워주고 먹여주고 어. 아 그것도 있는데 어. 앞에 연애랑 달랐던 게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어. 저는 앞에 연애에서는 그 친구가 좋아할 것 같은 모습을 연출해서 항상 만났었어요. 어. 예를 들면은 저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예. 친구 시기에 막 야 나 빌려주면 안 돼? 나 이 구두 한 빌려줘. 어. 이렇게 해서 안 가는 레스토랑 같은 거 예약해가지고 어. 괜히 막 있어 보이는 척 어. 와인도 좀 해? 뭐 막 이러니까 어. 다 불편한 거야. 어. 그러니까 이게 오래 안 가죠. 그러니까 어. 저도 이거를 저를 포장하는데 한계가 있는 건데 예. 근데 라라를 만날 때는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게 오래 가더라고. 아. 네, 진짜 내 모습. 상대방이 기대하는 그 모습을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가 뭘 좋아할까를 고민하다가 거기 빠지 말고. 네, 네 맞아요. 어. 왜냐면 단점도 조금 사람이라면 있잖아요. 그렇지. 그것까지 맞아. 좀 좋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일찍 어차피 떠날 거고. 맞아. 계속 좋아해줄 사람이 옆에 있다 보니까 아. 그런 사람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어 지금 채널이 워낙 잘 되고 있어서 네. 어 하지만 또 이제 두 분이 기본적으로 개그맨이고 네. 혹시 앞으로 어 이 채널 2회에 어떤 목표 같은 게 있나요? 아 저는 뭐 너무 뚜렷한 목표가 있는데 그 약간 이제 결혼이라는 걸 저도 예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대단히 예. 한 시간 내내 얘기하고 한 시간 내내 얘기하고 약간 마지막 결혼이야? 예, 예. 목표 에이. 목표인데 에이. 아직까지는 목표일 뿐이고 예. 예. 열심히 또 노력을 해봐야죠. 예. 어 아니 근데 그 질문도 있긴 있었어요. 결혼 네. 언제 할 거냐고. 아, 저는 근데 뭐 지금 어차피 이제 저희는 눈치 보지 말고 사랑하는 맞아. 게 목표라 가지고 어. 제가 하고 싶을 때 하려고 예, 하고 있어요. 어. 지금은 너무 일도
노래도 재밌고 어. 하고 싶은 게 좀 많아가지고. 라라 씨 네. 목표는? 저는 어 일단 제가 원하는 그 위치까지 어. 일단 약간 가보고 싶어요. 한 번만. 네. 그 위치가 어떤 건가요? 저요? 근데 이거는 비교가 아니고 그냥 어. 제가 제 실력적으로 저는 한 번도 제가 방송을 하거나 뭘 하고 나서 예. 어 만족스럽다고 느낀 적이 거의 없거든요. 아. 어, 약간, 늘 약간 아쉬워요. 좀 아쉬웠어요. 네. 아. 근데 와 나 이제 진짜 자신감 있다. 어. 네, 약간 이렇게 느낄 정도까지만 딱 가보고 예. 네, 뭐 찍어보고 싶다. 네네네. 아. 그리고 결혼을 안 하더라도 이제 커플 틀리 낄 때까지 맞죠. 이 사랑해주시는 분들한테 웃음을 드리고 싶어요. 아, 채널 네. 사랑하는 분들에게.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이 두 분 저는 좀 걱정을 했는데 너무 닭살이 돋지 않을까. 아.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아유 다행이네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어. 채널도 계속 잘 됐으면 좋겠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돌발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사랑해를 뜻하는 삐삐야무 3번 486이었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선고표란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엔조이 커플의 손민수, 임나라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에러.